이 친구는 20년 된 시베리안 철갑상어인데요. 저희 농장에서 가장 오래된 고기 중에 하나죠. 거의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에게 수정란을 공급한 그 놈인데요. 저희 농장은 자체적으로 그 치어를 생산해서 사육해서 캐비어를 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 퍼실리티 안에는 약 3,500마리 정도 있습니다. 각 탱크마다 대략 한 250마리에서 300마리. 2억 5천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던 종이고, 그리고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주 귀한 공룡시대 동물인데, 인간의 힘으로 복원이 가능한 그런 종이기도 하죠. 여기는 저희가 친어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암컷들 중에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알을 생산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5일에서 7일 정도의 발생 기간을 거쳐서 부화시켜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끼로 만들어 갑니다. 철갑상어가 한국에는 철갑상어 전문 사료는 없습니다. 우리가 캐비아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열량이 필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사료 중에서 가라앉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사료, 단백질과 조지방 함량이 좀 높은 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료 영양분이 그 캐비아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에서 스터전 보존 프로그램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비아라는 어떤 식자재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잡아버리면 그 개체수가 확 줄어버리겠죠. 그것이 1998년도에 철갑상어라는 종이 전종이 멸종위기종 내지는 멸종위협종으로 사이리스에 등재가 됐던 이유거든요.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양식을 통해서 이 물고기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일정 기간 크고 나면 그 중에서 수컷들을 도태시키고 암컷만 선별해서 올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캐비아가 생산될 만한 알이 나오면 그 개체들을 전부 다 이 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저희 농장의 주종은 오세트라, 러시안 철갑상어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안 철갑상어. 그 오세트라 캐비아의 특징은 사람들이 흔히 너티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시베리안 같은 경우는 좀 더 깔끔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육수는 전부 지하수입니다. 100%. 여기는 해발 550 때는 산 꼭대기고요. 지하 150에서 200m에서 끌어올리는 지하 안반수를 이용해서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철갑상어는 10년, 20년을 키워야 되잖아요. 양식을 하게 되면 자연 상태에 있는 철갑상어를 더 이상 건드려서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양식을 통해서 이 물고기가 어떤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보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뱃속에 있는 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된 철갑상어고요. 양식이 지금 철갑상어의 멸종을 막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기를 죽이지 않고 그 작은 바이옵시로, 그러니까 배를 조금 절개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 정확한 거는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캐비아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알의 크기, 색깔,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탄도, 그런 것들이 모두 고려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베스팅 하는 그 시점보다는 한 달 반 정도 이른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다시 탱크에 넣고, 태깅을 해서 다시 탱크에 넣고 앞으로 한 달 반 후에 다시 체크를 해서 그때 캐비아로 하베스팅 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올해 저희가 이 탱크 안에서 잡을 아이는 한 두세 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한 해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지루하게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분하고, 그리고 밥 주고,
이게 저희 일입니다. 또 캐비아하고. 그러니까 잡내가 하나도 없는 캐비아와 어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축양을 하는 거죠. 5일에서 7일 정도 여기서 깨끗한 물 속에 지내면 혹시나 있을 여러 가지 어떤 오더 같은 것들도 없어지고 뱃속도 깨끗해져서 밑 사용하는 분들도 깨끗하게 어떤 거가 없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서 축양을, 인큐베이션을 그 정도 합니다. 자, 프레쉬 캐비아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냥 캐비아를 다른 프리저버티브 없이 그냥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고 그러니까 패스트라이즈 하지 않고 이런 거를 프레쉬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프레쉬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화로를 먹는 나라. 그런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산물의 프레쉬는 로컬이어야만 가능한 그런 거죠. 제가 홀세일, 그러니까 제가 파는 가격이 소매가는 아니죠. 소매가는 제가 알기로 뭐 한 300, 350, 그러니까 farmed 캐비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가는 가격은 거기서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한 것보다는 알이 크네요. 사실 고맙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즌도 아니고 이 여름에 그래도 이만큼 나와줬으면 감사한 거죠. 일단은 알을 조직으로부터 털어낼 겁니다. 알이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캐비아는 알이 하나씩 다 이렇게 덩어리가 진 게 아니라 다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을 다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조금 빨리 씻을 수 있게 미리 필요 없는 조직 부분이나 죽은 알이나 깨진 알 등을 조금 미리 좀 정리를 하고 씻으려고요. 물속에 들어있는 시간이 최단 시간이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가 정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보다 조금 더 알을 물속에서 더 많이 청소를 하면 알이 불어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알들이 상하죠. 그래서 가스피의 어부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근데 저희는 그 카스터머들이 가지고 있는 캐비아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죠. 저희같이 타이니 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디테일밖에 없으니까. 알의 세척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체에 받쳐서 드레이닝을 물을 빼면서 근데 지중해 중에서 특정 지역의 소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소금이 캐비아 맛을 좀 더 많이 살려주는 아주 작은 디테일입니다. 굉장히 델리켓한 일인데 그 소금이 결국은 얘한테는 소금이 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알갱이 사이즈가 얼마나 굵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미세하면 한쪽에 뭉쳐버릴 거고 너무 굵으면 그 소금이 락처럼 알을 쳐서 세포막을 깹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잔잔하게 해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상업적으로는요, 크기, 색깔, 탄도, 그러니까 firmness, 그 다음에 맛, 그리고 그 위에 이제 species. 대부분 그렇게 이제 그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캐비아 퀄리티 등급을 매기죠. 그런 곳에서 캐비아는 또 어떤 형태의 캐비아를 사람들이 원할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그런 거를 알으려면 그런 셰프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분 셰프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캐비아를 또 생산해보고 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나름의 식재료에 대한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카스터머가 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국에 맞는 캐비아를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캐비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식재료로서 이렇게 안착을 하려면 어떤 캐비아가 필요한지 우리나라의 셰프들은 어떤 캐비아를 원하는지를 캐비아를 만드는 사람이 알아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거기에 맞는 캐비아들을 만들어가고 죽이네. 일단
알 크기 상태는 기존보다 좀 더 좋아졌네요. 그리고 유질감도 더 있을 것 같고 알 사이에 숙성이 잘 돼 있어서 저희가 대청김 쓸 때 모양 만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로컬 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것도 살아있는 생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고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20년이 아니고 25년 정도 됐는데요. 근데 한 번도 마스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 당시 이미 30년이 훨씬 넘게 철갑상어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I know shit about sturgeon. 좋은 알이 나와서 좋은 캐비아를 생산해서 그거 갖고 갔을 때 칭찬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발은 어떤 우리가 감히 말해보지도 못하는 뭐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곳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캐비아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